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상대성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며 상대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을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만약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여기 있는 네임카드를 통해서 이전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에서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이론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총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빛의 속도가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성질을 이용해 우리는 움직이는 행위만으로도 시간이 느리게 관측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빛의 속성과 움직이는 행위가 만드는 또 다른 재미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움직이는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이 기차에는 버튼을 누르면 양쪽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비단 튀어나가는 그러한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튀어나간 비단은 기차의 양 벽면 쪽으로 이동하다가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를 때리게 됩니다. 센서에 비단이 도착하게 되면 비단을 감지한 센서에서 불이 들어오는 그러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만드는 아주 기묘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 비단을 방출시킬 겁니다. 방출된 비단이 벽면을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께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비단이 먼저 벽면에 도착했나요? 저는 동시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였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을 기차 바깥으로 모시고 똑같은 실험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가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동시에 도달하던가요? 전 여전히 동시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차 바깥에서 정지하고 있는 여러분이 볼 때는 뒤쪽으로 쏘아진 비단은 기차가 뒤쪽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속도에 의해 먼저 부딪히고, 앞쪽으로 쏘아진 비단은 기차가 앞으로 달리는 속도에 의해 나중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정지하고 있는 여러분만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기차 안에서 비단을 방출시킨 제가 봤을 때는 이 비단이 벽면에 동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인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잠깐, 우리 이전 영상에서 상대성이라는 말이 뭔지 같이 알아보고 왔죠? 상대성이 뭐였죠? 내가 겪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게 상대성이었죠? 자, 그럼 우리 같이 얘기해볼까요? 동시성의 상대성이란 무엇일까요? 앞에 동시성을 붙이면 되니까 동시성의 상대성이란 내가 동시라고 느끼는 그러한 현상이 다른 사람은 동시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기차를 타고 있는 제가 봤을 때 동시라고 느꼈던 양쪽에서 켜진 불이 밖에서 기차 안을 들여다본 여러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현상이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동시성의 상대성을 관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번개입니다. 비구름이 형성하는 번개가 지표면에서 볼 때는 동시에 내려치는 것이, 우주 밖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 지구의 빠른 자전 속도에 의해 뒤쪽 번개가 먼저 치고 앞쪽 번개가 나중에 내리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어때요? 누군가에게는 동시에 일어날 일처럼 보이는 현상이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특수 상대성 이론이 만들어내는 현상 중에 이 현상보다도 더욱 신비로운 현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공간이 오그라드는 공간 수축 현상입니다. 자, 그럼 공간 수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습장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공간 수축 현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또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발생하는 기묘한 현상 중 하나인데요. 입이 닳도록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앞선 영상을 통해 움직이는 행위만으로도 움직이는 대상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주선이 하나 날아가고 있네요. 이 우주선이 약 10만 km per sec라는 속도로 우주 정거장을 향해 날아갑니다. 어이쿠, 빛의 빠르기에 3분의 1의 속도라니 엄청나게 빠르네요. 우주선이 날기 시작한 지점으로부터 우주 정거장까지의 거리를 20만 km라고 해볼까요? 이 모든 것을 우주 밖에서 정지하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우주선이 2초 만에 20만 km를 날아가 정거장에 도착했어. 자, 이제 시점은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저에게로 옵니다. 쿠키는 말하죠.
우주선이 약 1.89초 만에 약 18만 9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정거장에 도착했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어떻게 저는 20만 킬로미터보다 약간 모자란 18만 9천 킬로미터를 날아갔는데 정거장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주선 안에 있던 쿠키의 시간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밖에서 우주선을 관측한 여러분에게 본래의 시간의 흐름보다 느리게 관측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선 내부에서 제가 느낀 1.89초보다 좀 더 긴 시간인 2초로 관측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명 우주선의 속도는 10만 km per sec로 일정하고 여러분이 볼 때 분명 정거장은 20만 km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저는 1.89초 동안 이동할 수 있었던 거리인 18만 9천 km 안에 정거장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이건 움직이는 대상이 느끼는 공간과 정지한 대상이 느끼는 공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움직이는 대상은 그 움직이는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공간이 정지한 대상의 공간보다 압축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우리는 공간 수축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움직이는 나와 정지한 여러분의 최종 결과는 똑같이 정거장에 도착해야 되는데 같은 시공간 내에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결과가 같다면 왜 같은 결과가 되었는지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만들어주는 시간 팽창과 공간 수축, 그리고 동시성의 상대성, 기존의 뉴턴적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난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이론도 그 증거가 없다면 망상에 불과하겠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구 대기권에서 만들어지는 뮤온이라는 입자를 통하면 알 수 있습니다. 뮤온은 지구 대기에서 태양의 복사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명이 매우 짧은 입자입니다. 그 속도는 빛의 속도의 99%로서 빛과 거의 같은 속도이죠.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간 팽창은 드라마틱할 정도로 길어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본래의 수명은 약 100만분의 2초인 2.2 마이크로초 정도이나 이보다 무려 약 7.09배 늘어난 14.17 마이크로초로 관측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대기권 근처에서 소멸되어 버려야 할 뮤온 입자가 지표면 근처에서도 발견되게 됩니다. 관측소에서 관측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뮤온의 시간이 팽창한 결과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오는 것이 가능한 관측이지만 뮤온에 올라타서 이 상황을 느껴본다면 2.2 마이크로초라는 짧은 수명 동안 지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권과 지면 사이의 공간이 수축되어야 하죠. 따라서 지면에 도달한 뮤온의 관측 결과를 이용해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즉 특수상대성의 이론이 이를 통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떠신가요? 이로써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만드는 세 가지의 물리현상인 시간 팽창, 길이 수축, 그리고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움직인다고만 해서 정말로 나의 시간이 느려질 것만 같았던 이러한 마법인 줄 알았던 특수상대성 이론. 이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까발리고 나니 조금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SF영화에서 나왔던 아빠와 딸이 나중에 만났는데 딸이 아빠보다 더 늙어 있는 그러한 상황은 그냥 영화일 뿐 다 허구란 말이야? 과연 그럴까요? 과학 쿠키와 함께 다음에 만나게 될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정말로 마법 같은 이론인과 동시에 아인슈타인조차도 자신의 전생에 동안 발견한 업적들 중에 가장 행복했다는 생각이었던 바로 그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 쿠키가 여러분에게 준비한 상대성 이론의 마지막 챕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들고 다음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지난주에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드디어 1000명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과학적 교양을 쌓아가실 분들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전 추운 데서 영상을 찍고 왔으니까 이 따뜻한 커피로 몸 좀 녹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다시 말씀드리는데 구독자 1000명 정말 감사드려요. 최고예요, 여러분.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1000명을 달성한 기념으로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영상 밑에다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남겨주시면 댓글을 읽으면서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영상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 물론 특수상대성 영상이니까 특수상대성 이론 관련 내용도 달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릴 거고요.